새로 나온 캐릭터도 써봅시다. 마녀 네 번 처치, 다섯 개의 기록을 모으기. 안 써봤던 캐릭터를 써보자. 클리어했던 캐릭터는 이렇게 금색으로 나오네요. 치킨. 아, 말하는 새 처음 봐? 생명력이 무한합니다. 식량을 많이 먹습니다. 뭐요? 식량이 없으면 어떻게 돼? 생명력이 무한하다고? 얘네 스킬도 6개밖에 없네. 투탱. 아까 투딜 했으니까 투탱하자. 이게 대체 무슨... 자기장에 구워지는 투탱 조합. 시디. 네 번째 기록 얻었다. 어서오세요. 내가 다 처리해줄게. 체력 999인데. 어디가 다 처리해라, 그냥. 파이어윙. 모든 도발 중인 적을 치명타로 공격합니다. 도발당함. 대상의 공격력 증가 5턴이라고? 4명 중 1명은 1피해를 받습니다. 3명 이하면 안 입을 수도 있음. 뭐야 이거? 이상한 캐릭터네. 훈수두기. 덱에서 스킬을 뽑고 그 스킬을 무작위 대상에 시전합니다. 긍정적 효과로 자동 시전되는 스킬은 소모값 없음. 핥퀴기. 뭐야 이거 이상한 캐릭터야. 훈수하는 새. 신성한 스타링. 운하락 탯. 식량을 많이 먹는다는 게 전투 하나 하면 식량 하나 먹여야 되나? 뭐 하는 애야 쟤는 대체? 약초.
쳐내기. 손에 공격 스킬이 있으면 패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격받을 때 반격할 수 있습니다. 쳐내기로 시전했을 경우 데미지 감소가 없습니다. 거침없는 괴력이 모든 적에게 회피율 감소, 스피드 감소. 전설에서 전설의 새. 이거 타격 제거할 수 있나? 아, 레벨업 한 거 회수하는구나. 잠깐만요. 필요 없다고. 불사의 영역. 모든 캐릭터의 체력이 0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신인데? 아, 진짜 덱도 안 좋아졌다. 한 번의 피해를 방어합니다. 기절했다. 제가 평타 한번 씹어요. 제가 닭은 안 때리는데. 원래 닭은 어그리 잘 안 튀나? 최후의 저항. 빈사에 빠지면 이 아이템이 파괴됩니다. 엥. 안 좋은 것 같은데. 빈사에 빠질 경우가 많잖아. 핸드 들고 있다가 막보 뗐어야 되나? 약화 저항 마이너스 30%나 되는데. 안서본에 들고 와야겠구만. 클리어 못했던 애를. 금태 아닌 친구. 환영검 아저씨.
전광석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워. 환영검 버프를 받습니다. 유성검. 다음 턴이 되기 직전에 시전됩니다. 손에 있는 환영검을 모두 복사합니다. 환영검 하나를 생성합니다. 가지고 있는 환영검을 모두 버리고 버린 수 플러스 1만큼 스킬을 뽑습니다. 뽑은 스킬은 비용이 0이 됩니다. 드로우 많았습니까? 호호 해보라고? 왜? 호호 개발자가 테스야 해골 더미 스크롤 간다 깻잎 저주의 제 스크롤 식별 스크롤 아첸장 서순이구만 이거 열쇠 식별 스크롤 먼저 깠으면 스크롤 아꼈을 텐데 광역 치유를 쓸 수 있습니다 피닉스가 탱하니까 든든하구만 알 수 없는 포션 야 니가 먹어봐 운증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콤보 공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에, 둘 다 필요 없으니까 이거 그냥 에, 나 콤보 공격 들고 가자. 항아리 아닌가? 광역 치유 들고 갈까? 이거 너무 회복량이 심하게 나서 이거 못 쓰겠어. 가지세요. 다급한 치료 회복량 12 랜덤한 스킬 하나를 버립니다 진짜 다급하네 저게 좋을지 모르겠다 금화 1000개나 주네 근데 내가 못 썼다고 저게 열렸지? 아까 저주의 제 스크롤 쓰면서 열렸나? 이 게임 돈이 그렇게 막 필요하지 않던데 맞고 나서 배고프다고 하는 거 봐. 랩업 폭검
반영검을 사용할 때마다 비용이 감소합니다. 도발 무시. 드로우. 단도대기에 드로우가 있어야지. 열쇠 주세요, 아저씨. 도발이다. 파이어 윙각이다. 식량 먹기. 배를 채웁니다. 이게 왜 있는 거지? 이걸 써야 되나? 버리면 어떻게 돼? 버려볼까 저거? 밥 안 주면 어떻게 돼? 아무 일도 없나? 아, 먹이면 저러는구만. 말을 안 듣는구만. 짐승답다. 열쇠. 속공 필요 없고. 식별 스크롤. 천 골드 받았으니까 돈을 좀 써야지. 치유력 20%. 포션에 식별을 하자. 최대 체력이 증가합니다. 약화 적중 저항이 증가합니다. 약화 거는 애가 있나? 너 약화 거니 혹시? 약화 거는 픽이 없는데 나는. 크뎀증. 치유력이 증가합니다. 힐러 하나를 영입을 할까? 나중에 영입할 때 힐러 하나 데리고 가는 게 낫겠죠? 아니면 이거 그냥 상자... 그거 그냥... 힐러 하나 데리고 와서 포션 매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마녀. 마녀 네 번 잡아야 해금 되는데. 이거 그냥 피닉스 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끔찍한 고통이래. 어차피 안 죽는데 네가 좀 그거 좀 감내 좀 해라. 나도 아픈 건 마찬가지라고. 거 미안하게 됐어. 드로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나 드로우 되게 좀 있는데.
이게 패링이다. 이건 차별이야. 슬슬슬. 아, 너 밥 안 줄 거야, 임마. 나를 이런 곳에 이용하다니 너무해. 끔찍한 고통이나 받으라. 회피해도 패링이 발동이 되네. 한 턴 더 보자. 난 충분히 맞았어. 아 뭐야, 공격도 떠넘겨.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명령 씹었어. 고통이 넘어가라 임마. 아이고 피닉스 죽네. 뭐 너 안 죽잖아 임마. 엄살도. 전공 소파. 콤보 공격. 에 죽지도 않는 게 없을만. 아씨 말 좀 들어 임마. 아씨 아예 말을 안 듣네. 됐어 맘대로 해. 아, 그래도 마음대로 할 거야. 아, 잠깐만, 얼방 빠졌어. 아, 세상에. 아, 내 얼방. 아이템 저거 안 끼고 있었을, 안 끼고 있을 걸. 나타 좀 쳐. 이게 황돌이 아니라 그냥 아예 말을 안 듣는 건가? 새 전마 저거 도움이 안 되네. 그렇다고 맨날 식량 다 먹이는 것도 좀... 인챈트 스크롤. 어쨌든 힘든 전투에서는 식량을 먹여야겠지만 공격을 입힌 피해 15% 회복 리안 주면 되겠네. 인챈트 아머쉴? 어, 퀄이 오프. 힐러 영입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또 3인 밭으로 갈까? 필라 하나 있는 게 좋긴 하겠지. 다음 층이 영입인가? 다음 층이 영입이네. 스테이지 동안 회피율 3%. 아직 해제 스크롤 안 나왔지. 이거 해제 스크롤일 수도 있겠다. 명중률 증가. 모든 아군의 명중률 증가. 자신 도발. 기절 강타. 아, 기절이 있다고? 오호. 근데 중요한 애들은 기절이 안 되지 않을까? 레벨업을 할수록 식량을 덜 먹습니다. 화끈한 치유. 피닉스 뭔가 아무튼 힐탱으로 능력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밥 컨트롤을 좀 해야겠네. 공복 컨트롤 필요할 때는 밥 먹이는 게 맞는 것 같고. 일좀하자. 환영건맨부러졌다. 벌써 배고프다고? 야, 밥 먹은 지너 얼마 됐다고? 잠깐만. 잠깐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번 전투에 밥 먹지 않았나? 배에 그지가 들었나?
심한데. 저딴 탱을 써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러면? 아, 지금 둘이서 돌고 있잖아, 이러면. 열쇠 주세요. 범인의 반지. 범인의 반지야? 범인의 반지야. 식별 스크롤. 가스통 떴네. 그러면은 조이 데리고 오자. 다음 영입할 때. 식별 스크롤. 12 회복. 공격력이 감소합니다. 최대 체력이 증가합니다. 모든 적대상 스킬에 중독을 부여합니다. 아, 군대상 스킬에는 지속 회복을 부여합니다. 혼란. 시전 시 일정 확률로 다른 대상을 타겟. 야, 저주 해제 스크롤. 야, 저주 해제 스크롤 빨리. 빨리 해제 스크롤 내놔, 빨리. 빨리 내놔. 중독 저항. 어, 잠깐만. 화끈한 치유에다가 얘가 1피해 입으면 죽는 거야? 아, 기다려. 기다려. 스킬 쓰레기네 이거. 아이, 미친놈아. 야, 저거 불, 저거 치킨 만들어야겠다, 저거. 야, 저거 치킨 만들어야 돼. 와, 드로우 세장이나 있다. 사진. 어? 이상한 아저씨 예금 됐다.
터지면 기절을 겁니다. 기절했다. 헤링 먹어라. 치킨술 정말 도 만드는 치킨입니다. 피했어. 이거 화끈한 치유로 도발 발동되나? 지가 맞을 때도 있네. 제대로 2인팟 가자. 아닌가, 목걸이 쓸까? 보스 앞에서 목걸이 쓰자. 안 좋은 포션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이번 회차 공격력이 감소합니다. 저주 해제 스크롤. 이거 지금 써야 된다. 비밀방 있을 것 같은데 가가지고 저거 쓰자. 순간이동 스크롤. 아씨. 식별 스크롤. 아 근데 다음 영입에서 조이가 안 뜰 수도 있겠다. 그 확률도 있네. 조이 데리고 올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 명 뜨는 것 같으면. 비밀방이 어딜까? 여기서 한번 써보자. 일단 저주는 해제됐다. 열쇠가 없어서 상자를 못 여네. 젠장. 뱀. 페링이나 드쇼.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 이것도 페링은 뜨는데 공격은 안하네. 자해 공갈각이었는데 아쉽다.
장전했다. 이게 들어오지. 폭탄 패링하는 고인물. 아, 또 밥 달래. 도라이색.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안 맞고 떠넘기면은 패링하기는 더 편하겠네. 아, 응수 버렸다. 거침없는 가르기도 버렸다. 피1. 저도 잡아야 된다. 근데 아자를 버리고 이 인팟각인가? 저주의 제 스크롤, 인챈트 스크롤. 홀 또 나왔어? 같은 아이템 두 개는 못 끼는구나. 아, 인챈트 해본다. 전투 불능 저항. 야, 필요 없잖아. 아자르 쩔 받는 중. 플러스 2 붙어있네. 아, 뭐야, 취소가 없네? 아, 뭐야, 취소. 아, 이런. 아, 이거 하자. 오버 베리어. 이거로 베리어 세우자. 금태 없는 애 썰어주기. 회복 게이지 보호. 회복 게이지 보호해주자. 강밀. 모든 캐릭터의 체력이 0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화끈한 치유. 아, 이거 넘길 수가 있어? 처음 알았네. 잠깐만. 스킬을 5개 이상 보유하면 공용 스킬은 넘겨줄 수가 있구나. 그건 몰랐네. 무작위 공격 스킬 두 개를 생성합니다.
비용이 1 높고 재회가 부여됩니다. 기절. 드루 3개 떠서 이제 드루 안 써도 되겠다. 아자르는 계속 누워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치유력 증가 이거 리안 피닉스 줘야겠네. 약화 디버프 이거는 뭐 리안 주자. 아자르 줄까? 이거 가스통도 리안 주자. 아닌가, 치유력 붙어 있으니까 이거 껴야 되나? 이걸 리안 주면은 중독 많이 걸 것 같은데. 템 뺏어봅시다. 지금 뭐 닭이 힐러니까 체력 1001 됐다. 식량은 닭이 먹어야 돼요. 우리 불닭이 배가 고파요. 순간이동 포션 쓸까? 아니다. 순간이동은 항아리 줘야겠다. 다 썼네 근데. 아, 열쇠부터 좀 얻을 수 없을까? 파티 방출 안 될걸요? 놈들이 왔어. 에바. 배고파도 스킬 쓰긴 쓰는구나. 확률이구나 이거. 어? 이거 안 좋네. 근데 이거 방해저항 떨어진다. 줄 애가 딱히 없네요. 잘 건다. 해피 페링. 리안 스킬 많이 들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는 스킬 하나 빼도 될 것 같고. 상점부터 가자. 그러면 지금 에너지랑 드로우에는 투자할 필요가 없겠고 레벨업에만 투자를 열심히 하면 되겠다.
페링 위주로 간다. 피닉스 세커 참 엄청 배고파네. 아, 밥 별로 안 줘도 근데 잘 싸우는데. 계속 밥 주지 말자. 기절. 어서오세요. 파티원이 너무 많으니까 잘 안 맞는다. 맞아야 돼. 기본기라도 좀 넣어놓을까? 기본기 스킬 때면은 좀 넣어놔야겠다. 이거 딜이 안 나온다. 아, 든든. 안 돼. 이걸? 이걸 세대 때려서 죽인다고. 2인체제로 간다. 다 죽어 그냥. 죽어 그냥. 안 쓸 거니까. 페링만 있으면 돼. 그냥 2인 가는 게 좋겠는데. 열쇠 두 개, 인센트, 식별. 강타는 뭐야? 캐스팅. 적중하면은 스킬 하나를 뽑는다고? 야, 이거 괜찮네. 자신 공격력 감소. 상자 두 개나 깔 수 있다. 어서오세요. 장미 갑옷 최대 체력 플러스 20% 회피율 감소 공격력 1. 이거 리안 줄까? 아닌가? 게스통이 나은가? 야, 입어봐. 공격력 플러스 1. 포션 식별해볼까? 치유력 약화, 고통 디버프 강화. 다 필요 없지 않나? 고통 디버프 강화 넣어놓으면 리안이 가스통으로 독은 잘 걸겠네. 치유력 감소, 저거는 항아리에다가 넣고. 다음 상자. 여기 위에 비밀방 아닐까요? 좀 비밀방스럽게 생겼는데. 중독 달달한데 14딜이나 들어가는데.
어서오세요. 아, 3기절. 기절 풀고. 드루가 세 장이나 있는데 드루가 모자라네. 드루가 모자란 이유가 이 친구 때문이 아닐까? 그놈의 환영검 때문이 아닐까? 어, 빈사다. 힘들면 쉬어. 누워있어. 내가 다 할게. 거침없는 가래기. 거침이 없어요. 이제 리안 랩업 시키는 거는 좀 비효율적일 것 같다. 저주의 제 써보자. 아이고, 비밀방 못 찾았다. 이게 무슨 재단이었지? 싱 공물을 바쳐내 총애를 얻거라. 비밀방 알 수 있는 그런 방법 없나? 많아요. 지금 페링 때문에 만화 하긴 만화가 많으면 그만큼 드로우의 만화를 쓸 수 있긴 하지. 아자르를 죽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근데. 무료 인센트. 날샌. 아니, 너 회피할 필요 없잖아. 맞아, 너는 그냥 그 빠따 드신 분 능력 중에 더 자주 맞게 하는 거 있는데, 잘 쉬고 있어. 여긴 응, 우리들이 다 할게. 아, 누워서 구경이나 해. 기절 들어가네. 쉬고 있으렴. 아이고, 린님 감사합니다. 로그.
브레이크 드랙 빌딩. 나 이거 되감는 톱니바퀴 딜 엄청 세게 했는데 리안이 있으면 패링 미쳤다. 얘 사기 아니야. 핸드에 공격카드 있을 때 맞으면 패링이 떠요. 이게 다야. 패링으로 발동된 거는 발동이 안 되나. 레츠고. 체력 천짜리 쟤는 계속 빵을 쳐먹어요. 빵 없으면 말을 안 들음. 이렇게 하긴 밥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일 시키면은 말 안 들을만해. 근데 빵을 너무 많이 써먹어. 리안 개쎄네. 근데 이렇게 덱 짜면은 나중에 문제 생기나? 오, 모든 디버프 저항 좋다. 이 게임 막보는 고정인가? 막보 고정이면은 방무딜 20딜 계속 맞아야 되는데. 치유력 25%. 이거 피닉스 주자. 치유력 20% 빼고 치유력 25%를 주자. 처형 셔틀. 처형 그냥 20딜 맞아도 되지 않을까? 피닉스한테 몰아주면 되나? 피닉스가 처형 다 쳐맞는 거지. 네, 리안 레벨업이나 더 할까? 내려백이 35딜. 응수가 더 센가 내려백이가 더 센가. 피해량은 더 높게 적혀있는데 데미지가 증폭된다는데. 내려백이가 더 센겠지. 스토리 시작할 때 왜 죽어 있었는지 알겠다. 아자르 스킬 바꿀까? 환상 개술 뽑네. 건막 환영건을 생성합니다. 캠파 안 켜고 그냥 알약 버프 뭐 주지? 알약은 버프가 없네. 약초는 버프가 있는데.
오호. 어, 뭐야? 잘못 눌렀다. 아씨. 옆에 거 눌러야 되는데. 뜬금없구만. 안 돼! 안 돼! 나 이거 장착해야 돼! 검은 달빛 껴야 돼, 얌마. 자체 페널티. 예식 장갑. 받는 피해량 10%? 아, 끼고 있어. 10% 더 맞아, 그냥. 아, 넌좀 맞아야 돼. 쟨좀 맞아도 돼. 항아리 없나, 항아리? 검은 달빛 이런 거 항아리에다가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특수한 캐릭터라서 체력이 높은 대신에 말을 안 듣습니다. 밥을 많이 먹고 밥안 주면 말을 안 들어요. 밥안 주면 말안 듣는 거 되게 정상적인데, 근데. 배고파서 움직이지 못하겠어. 움직이지 마. 내가 다 할게. 이걸 피하네. 어우. 방비 센거 봐. 리안 겁나 센. 에, 미쳤는데 이거. 그냥 혼자 다 잡겠는데. 아니 그냥 너무 세. 그냥 다 좁혔는데. 제도 죽이자. 원맨쇼즈. 아이템 바꾸는 거 나와가지고 검은 달빛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 열쇠 없다. 아이템 스크롤. 붕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붕대 회복량 17%. 아니 17. 고통 디버프를 가지고 있으면 치유량이 증폭됩니다. 어, 괜찮네. 영혼석 2개. 리안 팔레꾸. 알 수 없는 스크롤. 지도 제작 스크롤. 비밀방은 찾았는데 스크롤이 없다. 인센트 바꿔보자.
치유력 1, 클 이상. 괜찮네. 지금은 저렇게 피닉스가 놀고 있지만 보스 가면은 쟤한테 밥 줄 거라서 그때 일 좀 하겠지. 사장님이 밥을 안 줍니다. 식량 먹기 버려서 저주 풀었다. 죽는 거 아니야? 그냥 잠시 쉬는 거야. 쉬고 있어.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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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있어. 리안이 다 잡을 거니까. 아, 쉬고 있어. 드루가 되게 세장이나 있는데 졸라 안 되네 진짜. 안 돼요. 아, 협두미색. 드루가 너무 안 떴어. 1. 아, 너무한 거 아니요? 빡치는데 드로우 더 찍을까? 밥 4개 있는데 이제 줘도 되긴 되겠다. 야, 밥 먹어. 새는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아, 현두미색. 잠깐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아니, 피 1 남는 거 진짜 이럴 순 없어. 에, 미친 현두미색. 아, 잠깐만. 됐다, 이제 가르기 두 번 써서 잡을 수 있죠. 중독 저항까지 달려있으니까 이게 아우씨. 응수도 지우는 게 나을까? 아이고, 힐 안 들어갔다. 쟤들도 근데 공격을 하나?
하는. 아 벌써 배고프다고? 아니 이거 배에 그지가 들었나? 야 너 기생충이야 너. 우리 새가 기생충에 감염됐어요. 와 벌써 식량 먹기 떴네. 회피. 식량 먹여야 되나 이거? 아니 드디어 간신히 한번 때렸는데 이거를 치유량 감소 미쳤다. 가르기 쏠려고 했는데 잘못 썼어. 아 식량 먹어. 인센트 밥을 너무 많이 써먹는데. 없으세요? 밥 들고 보스를 갈까? 오! 턴이 종료될 때 스킬 한 개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거 증가해도 상관없잖아. 페링이니까. 아 근데 이러면 피우 버프 주는구나. 피우 버프 줄 것 같으면 안 되겠는데. 이거 두 개 조합해볼까? 독벌이면 안 될 것 같은데. 딜이 모자라서. 이거 두 개 조합해볼까? 어 팽이다. 근데 이거 유물이야. 야 유물은 좀 어 사냥꾼의 코. 첫 번째 사용하는 스킬이 자신의 스킬이면 데미지 증가. 맞춰볼까? 전설 신앙의 막대. 지원가가 착용하면 치유력 공격력 스탯이 바뀝니다. 지원가가 없어요 선생님. 지원가가 없다고. 치유력 15% 치유력 이하는 25%인데 뭐야 이거 버려. 나중에 다시 오자. 항아리 없냐? 근데 밥도 없는데 그냥 이제 보스 갈까?
열쇠로 상자 열자. 그냥 보스 가도 될란가? 그래서 이제 저주의 제 스크롤이 나오면 밑에 비밀방 갈수 있다. 방어력 15%. 아이언하트 쟤 깨울까? 리안 피 채워야 되니까 여기까지. 얘가 배고파지는 조건이 뭐지? 겁나 쎄. 레벨업 더 줄까? 레벨업 더 할래요? 아니 근데 이제 스킬은 필요 없는데. 스킬 이거 뺄수 있나? 스킬 못 빼네. 그냥 찍으면 먹어야 되네. 파밍 다 했다. 아주 싫으나봐요. 에스 주시면 입 돌아가요. 에 이거 드세요. 아씨, 햇도 드세요. 인센트 스크루 공격력 플러스 1. 아, 위험한 아저씨야. 아저씨 이거 그 아시죠? 그 이거 예? 이거 맞아주시면 돼요. 사형선고 아저씨 초행이라서 제가 쩔어드릴게요. 아 잘하시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불닭이 저거 맞아야 되지. 근데 불닭이 저거 맞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네. 아, 이거 왜 안 썼지? 이거 쟤들한테 안 던져지는구나. 받는 피해 증가 이런 거는 되는데. 아니, 나 드로우 카드 많은데 왜 이렇게 안 나와? 재수가 없네.
아저씨 정신 차려요. 안 돼요. 아, 대갑 촉각이다.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거 핸드 없을 때 핸드 쓰는 거 쓰면 어떻게 돼? 발동 되네. 출혈. 요거는 방해 리버프 제거. 아니 나 되게 드롭 3개라고 이 망할 놈의 게임아. 아유 진짜. 선 넘네. 근데 이게 드롭 3개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구만. 기절했다. 피했어. 쟤 왜 터진? 아 모르겠음 터진. 아 도. 갑자기 쟤가 터지네. 어 기절 걸렸다. 잘했어. 개센데. 기절했다. 이제 불닭이 고통받아야지. 되게 귀신이 쓰는 카드 있는데? 그 뭐야 귀신이야. 리안 센거 봐. 피닉스의 깃털. 치명적인 피해를 입으면 그 턴 동안 모든 피해에 면역이 됩니다. 깃털은 사라집니다. 야 쓰레기 아니야 이거? 페링이 개 좋은 것 같은데. 리벤저. 리안 2인팟 괜찮네. 공격받을 확률 소량 증가. 두 번 공격받으면 반격합니다. 와 좋다. 메시아 블레이드. 미완성 환영검을 매턴 생성합니다. 어. 똥템들. 아, 저주의 제 떴다. 비밀방 털자. 아무 의미는 없지만. 와, 열쇠. 아무 의미 없다. 아이고 의미 없다. 아 우리 닭밥 나왔다.
축하합니다. 아유, 뭐 축하할 것까지야. 엔드타임 저거 에러 있네. 중간 저장한 데부터 들어가는 거 생기는 거 같은데. 504. 어서오세요. 이거 듣자. 마지막 날. 아자르 맞네. 아자아자 화이팅이 아니었네. 아쉽네요. 영상을 남기는 거지. 내가 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방주에 들어가는 기분이 어때? 게임 오버 티셔츠 입고 있다. 어서오세요. 불안해. 우리가 지금까지 방주를 만들어 오면서 방주 안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본적 있어? 기온이나 숨 쉬는 것 같은 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사회가 잘 돌아갈까?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 많구나. 종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살아있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일까? 아카싱 레코드. 막대한 용량의 라이브러리 아카이브가 있어. 스마트폰 하면서 놀면 돼. 얘가 지었어? 심심할 틈이 없을 거야. 모두가 행복하다고. 왜냐하면 지하 연구소에서도 잘 지냈잖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고민 해결. 빨리 해금해 주세요. 빨리. 빨리 해금해줘, 빨리. 빨리, 이분들 해금 안 하고 뭐해, 빨리. 어서 일을 해라. 개발자 어서 일해라, 빨리. 뒤에가 루시인가? 저거 뒤에? 뒤통수 루시 각이다. 빨리 신캐 내주세요, 빨리. 도움되는 정보를 알려줘. 숨겨진 상자가 있다는 걸잘 알고 있니? 연구소 도난가. 조건이 만족되면 강력한 인챈트를 할수 있다는데? 황금 사과에 숨겨진 사용법이 있다고? 띠용. 도서관에서 책을 해체할 수 있어. 아, 그래요? 그건 몰랐네. 길에요.
전투 시작 시 3개를 더 뽑습니다. 와사기다. 스트레이트 플러시. 각각 다른 스킬이 5개 있으면 모두 버리고 운명 스킬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운명이 뭔데 싶더가. 맵의 비밀을 찾기 쉽게 만듭니다. 일단 드로우부터. 비밀을 찾기 쉽게 만듭니다. 딱돈 편한. 아저씨 능력치만 보고 끄자. 해금된 아저씨. 실버스틴. 방주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일 대상을 공격하는 듯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적을 연속으로 두번 때리면 즉시 두번더 때립니다. 여섯 번 때리면 하나 더 뽑습니다. 띠용. 극딜 캐릭터네. 에이, 아저씨 둘이서 파티 짜야겠구만. 이 양반들 오는 클리어를 안 했네. 캐주얼 마렵다. 방어력 마이너스 12%. 스킬을 버리고 12보호막을 얻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스킬입니다. 마녀 언제 잡냐? 아이고, 이거. 아니, 이렇게 해결해줘요. 아이, 뭐네 번이나 잡으래. 마녀 잡고 리셋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다. 아무튼, 여기까지.